화면에 비춰지는 제 모습은 좀 화려하잖아요. 근데 전 연예인이기 전에 뮤지션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작은 소리나 움직임에도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어떤 미묘한 느낌, 문득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모여서 메시지가 되고 음악이 되는 거죠. 창작에 대한 고통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음악을 만드는 게 더 즐겁고 재밌으니까. 집중해서 하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나중에 보면 저 자신도 상상 못할 결과물들이 나와있고 재밌어요. 재미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저를 가장 재밌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놀이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스포츠이고 게임이고 그리고 저의 직업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단 한 번도 똑같은 무대는 없었어요. 모든 무대가 다르죠. 특히 처음으로 곡을 공개하는 순간은 그 어떤 무대보다 흥분되죠. 관객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순간이 가장 큰 보상이죠. 프로듀서, 래퍼, 작곡가, 저를 하나로 규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즐기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자기만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끝까지 해보는 거, 그게 진짜 즐거움인 것 같아요. What makes you delighted? Delight, timeless, attitude. Skechers.